한 가지 반죽으로 여러 가지 맛 버터쿠키 만들기. 쉬운 듯 보이지만 반죽 레시피에 따라서 짤 때 손목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찌저찌 열심히 완성해서 구웠더니 초에 다 퍼져서 납작하게 나온 적도 있을 거예요. 해다다가 알려주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지켜서 만들면 큰 어려움 없이 맛있는 버터쿠키 구울 수 있어요. 있으면 엄청 편한 꿀템부터 실패하지 않는 중요한 꿀팁, 포장 정보까지 꾹꾹 야무지게 눌러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랑 같이 만들어봐요. 버터는 실온 상태로 준비해주세요.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쑥 들어가는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돼요. 저는 평소 손목이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스탠드 믹서 사용해요. 여러분들도 손목 괜찮을 때 미리미리 아껴 쓰세요. 말랑 무염 버터 한 통 넣어주고 비터를 장착해 줄게요. 마요네즈 질감이 될 때까지 낮은 속도로 풀어주세요. 슈가 파우더와 설탕은 1:1로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.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작업성을 좋게 하며 완성된 쿠키의 바삭함을 더 높일 수 있어요. 슈가 파우더는 수분에 쉽게 묻히기 때문에 꼭 채를 쳐서 덩어리 풀은 다음에 사용해주세요. 슈가 파우더와 설탕을 넣고 섞어줄게요. 뽀얗게 될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크리마를 너무 많이 하면 펴져서 나와요. 저는 설탕 알갱이가 조금 만져질 때까지 휘핑했어요. 중간중간 주걱으로 볼 긁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믹싱하는 동안 계란 흰자를 준비할게요. 마찬가지로 실온 상태로 준비해주시면 돼요. 계란을 깼는데 흰자가 살짝 모자라요. 이 조금 때문에 계란 하나 더 깨면 되게 아깝잖아요. 이럴 땐 우유나 생크림을 넣어서 수분감을 맞춰주시면 돼요. 바닐라 익스트랙과 소금 넣어줄게요. 아몬드 가루도 덩어리지지 않도록 가볍게 풀어주시고요. 나머지 가루도 채쳐서 넣어주세요. 날가루가 안 보이면 바로 멈출 거예요. 손으로 만들 때는 글루텐 생성을 막기 위해 주걱 날을 세워서 자르듯이 섞어주시면 됩니다. 중간중간 주걱으로 비터날, 볼 벽면에 묻은 것도 잘 정리해주세요. 실온 흰자 넣고 이제 섞어줄게요. 설탕을 다 녹이면 쿠키가 확 퍼지니까 재료가 다 섞였다 싶으면 바로 멈춰주세요. 반죽을 볼 벽면에 문대듯이 섞어주세요. 10번 이하로 해주시고 소량이면 횟수를 더 줄여주세요. 반죽을 한 대 뭉치고 총 무게를 재줍니다. 저는 4가지만 만들 거라 총 반죽 무게를 4로 나눠줄게요. 플레인 말차 초코 황치즈 요렇게 4가지만 만들 거예요. 제일 먼저 황치즈 가루 넣어줄게요. 이런 소량 재료 채쳐 넣을 때는 슈가볼 쉐이커 이용하시면 편해요. 두 숟갈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주걱 날을 세워서 자르듯이 섞어주세요. 부족한 수분은 우유나 생크림으로 채워주세요. 플레인 반죽 정도의 되기로 맞춰주시면 돼요. 이제 초코맛. 발로나 코코아 가루 두 숟갈 정도 넣어줄게요. 마찬가지로 글루텐이 생기지 않도록 주걱 날을 세워서 섞어주시면 돼요. 부족한 수분은 우유나 생크림으로 채워주시고요. 요거는 정석 방법이 아니라 헤다다 스타일의 야매 방법이에요. 요 방법이 제일 머리 덜 쓰고 설거지 거리가 덜 생기며 간단하게 여러 가지만 만들 수 있더라고요. 다음은 말차 맛. 말차 가루는 까딱 잘못해서 많이 넣으면 떫어서 못 먹어요.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갈 정도 넣어주세요. 저는 말차 불호라 반 숟갈만 넣었습니다. 말차까지 야무지게 반죽하시면 끝! 이제 팬닝해줄게요. 저는 쿠키 프레스 이용할 거예요. 짤주머니에 별깍지 끼워서 사용하셔도 돼요. 짤주머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비닐보다는 천으로 된 거 사용하시고요. 짤주머니에 공기가 없이 잘 담아서 짜기 편한 정도, 한 짤주머니의 반 정도만 채워서 사용하시면 돼요. 반죽 덜어서 쿠키 프레스에 담아줄게요. 마찬가지로 빈 공간 없이 잘 담아주셔야 짤 때 헛돌지 않아요. 깍지에 강력분을 살짝 묻혀 간격을 표시해줄게요. 디자인을 어떤 모양으로 짤까 고민하다 동그라미로 결정했어요. 장미짝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흐린 눈 하고 다시 보니까 장미 같기도 하네요.
되도록 일정한 크기로 짜주셔야 예쁘기도 더 예쁘고 포장할 때도 편해요. 만약 잘못 짠 것 같으면 고무 주걱으로 걷어냈다가 다시 짜시면 돼요. 실내 온도가 높거나 다시 짜기를 많이 반복하면 반죽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쿠키가 퍼져서 나올 수 있어요. 팬닝 끝난 반죽들은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차게 만든 다음에 구워주세요. 아, 그리고 타국 매트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. 설거지 완전 귀찮. 예열된 오븐에 넣고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. 짜잔, 다 구워졌어요. 뜨거운 쿠키는 망가지기 쉬우니 팬째로 식혀주시고요. 한 김 식으면 쿠키를 식힌망에 옮겨서 식혀주세요. 이론은 이렇고요. 저는 출근 전 베이킹이라 빨리 하고 출근해야 돼서 그냥 팻째로 식히기만 하고 씻고 왔습니다. 플레인 황치즈는 구움색이 좀 진하게 났어요. 버터쿠키류는 굽는 마지막 3-4분이 중요해요. 상태 보며 타지 않았을 때 잽싸게 빼주세요. 완전히 식힌 후 포장하시면 됩니다. 지난 포장용기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뽀짝한 용기예요. 완전 귀엽죠? 크기가 다르면 포장할 때 들쑥날쑥 예쁘지 않으니 꼭 일정한 크기로 짜주세요. 포장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구성하고 모양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. 심은 유산지 컵 깔아 넣으니 크기가 딱 맞아요. 저는 원래 아무리 바빠도 주 2-3회 정도 베이킹을 했거든요.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 4번의 교통사고가 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고 누워있느라 자주 베이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일도 육아도 살림도 해야 되는 워킹맘인데 거기다 하고 싶은 것은 많고 그 와중에 몸까지 아프니 참... 자주 베이킹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만들 때 대량 생산을 하고 최대한 손 안 가고 여러 가지 맛 만드는 한 가지 만족 시리즈가 저에게 제일 맞는 선택이더라고요. 저뿐만 아니라 베이킹은 하고 싶은데 시간 내기 어려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 가지 만족 시리즈 이어나갈게요. 베이킹 관련 꿀팁, 필수템, 유행하는 아이템 등 다양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도 해다다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. 뚜껑 덮고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정말로 끝! 다른 용기에 담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